타고 가. 한 발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. 어머 진짜 울리네. 감사합니다. 수직기를 타다가 한 발로 타는데 연습하려고 걷고 타는 중. 처음에 와서는 물에서 노는 거 먼저 시작했어요. 구명조끼 입고 떠서 내가 안전하구나 이걸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한 거예요. 일주에 두세 번을 와요. 맨날 타기는 다른 운동 좀 해야 되니까. 모르겠어요. 막 흐르는 물은 공포심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막 떠내려갈 것 같은 그런 공포심 사실 있거든요. 물이 무서운 사람들은. 떠내려가지 않은 안전함? 그걸로 아이들도 어른들도 나이 불문하고 즐길 수 있는 곳이네요.